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자, 지금은 7월 18일 일요일 당일에 새벽 5시 반 조금 넘겨서 제가 제 작업실로 올라왔어요. 온도를 보니까 한 32도 정도 되더라고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간 운세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량이 작다고 가끔 댓글이 달리는 부분이 있길래 제가 마이크 볼륨 조절을 그 프로그램에서 조금 조정을 해봤거든요. 자, 소리가 작지는 않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에서 듣는 분들은 이어폰을 끼고 조금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끔 여유가 있을 때는 자막을 넣지만 오늘은 자막을 넣을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상대로 저도 여름에 태어난 기토 일간이고 신강한 쪽이라 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됐던 그 입하 이후부터는 힘이 겨웠고요. 이제 금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약간씩 정체되었던 일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운의 흐름은 틀릴 때도 있겠지만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화면 보시면, 지금 제가 펼쳐놓은 것이 바로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의 운의 흐름인데, 7월 7일이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약한 9일 정도, 그 정화라고 하는 굉장히 뜨거운 갑오월에서 넘어왔던 열기가 계속 힘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6일이 기준으로 해서 그때로 이제 또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7월 17일경부터 해서 약 7월 20일,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정도일 거예요. 아무리 늘어져도 7월 20일까지 을목이라고 하는 그 기운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요 정도까지 을목이 기운을 쓰고 그리고 이제 21일 정도부터겠네요. 아, 요 정도부터 해서 좀 길죠. 8월 7일 입추가 들어올 때까지 해서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또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요런 그 배경을 가지고 제가 진행이 될 텐데 기토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하지만 기토와 함께 금이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그 지장간 위주로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주는 철저하게 계절입니다. 즉, 계절, 에너지이고요. 자연의 물상에 대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느냐, 그리고 쪼그라드느냐, 이걸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운은 정확해요. 운은 정확하고, 자, 을목은 잠깐 들어왔습니다만,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제 갑목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잠깐 풀어져요. 을목 부분에서는 마지막 생장의 발악을 하고 이제 양기의 운동을 마무리를 짓는 거죠. 양기가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맛이 좀 들죠. 익어요. 과일로 치자면 익고 7월 21일부터 해서 기토가 들어오게 되면 잠깐 멈추려고 하는 그 생장의 반동 에너지가 활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계속 전력질주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어요. 잠깐 쪼그라들어요. 우리가 마치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가끔 그 저한테 꼭 배우고 싶다고 이제 강의 문의가 들어오거나 상담 신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본 내용을 읽지 않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의 90% 이상은 제가 그동안 해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고 들어오시는데 전혀 읽지 않고 가격이 얼만지 뭐 지금 뭐 1년 거의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는 반이 있는데 입문 과정을 예전에 본인은 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중간에 충분히 들어가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혼자서 결정을 짓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미 배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의 만세력을 가지고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수업 시간에 오고 가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합반 형식으로 다른 분을 집어넣지 않을 거라서 제가 그렇게 집어넣은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나가시더라고요. 결국은 중간에 섞이는 것을 본인들이 수업, 제 수업 자체가 토론 형식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으로 예상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나 받지 않고 그렇게 돈 욕심 없어요. 그냥 한번한번 인연을 맺더라도 좀 본인이 알아보시고 공부하시고 저랑 꼭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는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분 나빠하시면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배우고 하는 게 강압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갑질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도저히 나는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서부터 공부를 해봤는데 내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학하시면 돼요, 원래. 독학하시면 되고 공부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쪼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왜 쪼르는지 모르겠어요. 쪼르지 마시고 사주 공부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도 누가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것이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적인 기본적인 것은 좀 조사를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고 가시는 것이 원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자료가 너무 없다 그러면 최대한 본인이 노력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놨잖아요. 보시면 영상에서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유튜브 보시는 거니까 유튜브 보실 때 어떻게 본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알고 오셔야지 제가 그걸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제가 구글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기분 나빠하신다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떠먹여 드리진 않아요. 그건 서로에게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선을 그을게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맛이 익어가는 7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가죠. 가을을 준비를 합니다. 이 미월에서 가을을 준비를 하고 미라는 것은 어떻게 부피가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바르면 시멘트가 되고 저기에 바르면 밀가루가 되고 그런 성질이 있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저의 해석을 나누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본인의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세요. 반발심 가지지 마시고 전 저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맞다, 당신은 틀리다, 이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러면 날짜도 보시면은 3일씩 쪼갤 수가 있습니다. 진에서 한 단계가 끝이 나고 사오미에서 다음 단계 일진이도 시작되고 신유술로 다음 단계가 진행이 시작됩니다. 전철자에게 주간 운세 같은 경우는 12운성의 왕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본인의 일간이 이거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기, 즉 땅의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일간 중심에서 지지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각 날짜의 일간에서 오는 12운성인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의 해석법이 아니라 영상 더보기에 출처를 남겨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수 있는 출처고 충분히 저는 출처를 밝혀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다는 의견도 많고요. 특히 음간 입장에서 맞다는 피드백이 올때참 기쁩니다. 제말 속도가 느리면 1.5배 정도 혹은 0.5배 이렇게 속도 배열 높여서 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설정 화면에서 충분히 클릭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자 이제 얘기가 길었네요. 이제 갑목 시작하겠습니다. 무진일이 들어오는 7월 19일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7월 22일에 아주 덥다고 하는 가장 무더운 대서가 지금 준비되어 있죠. 날씨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무진. 천간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서 들어온 에너지도 바로 편재입니다. 갑목은 임묘진이 들어올 때 가장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제왕지에 버릇이 남아있는 쇠지 환경에 갑목일간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요, 활동성 자체가 힘이 있어요. 본인이 외부의 인연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그 외부의 인연이란다면 결혼을 하신 상황, 여성분들이라면 시어른이 될수 있고,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경우, 아버지의 그 활동 자체가 오늘따라 나에게 덕담을 주거나 조언을 주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사뿐만이 아니라 월요일에 일반적인 일반 분들의 갑목일간의 경우에는 큰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동성 자체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굉장히 팽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본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흐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금전활동 위한 활동성 자체가 확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가볼 수 없었던 곳도 갈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편하게는 해주는데 본인의 의심증이 많이 커질 수가 있어요. 아, 이것도 해도 될까? 저것도 해도 될까? 이런 의심증이 커지고 그리고 외적인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옆에 그 전혀 다른 타티외 부서의 사람이 전혀 다른 부서의 사람이 나에게 이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월요일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도 내가 부탁하지 않은 일들이 도움이 되어서 넘어오더라.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7월 20일 기사일은 천간에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병지 환경에 놓이는 그 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적인 그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지는 날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컴퓨터가 본인 분단부터 해서 쫙 고장이 나거나 이제 어떤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면 내 일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들의 일이 지금 마비가 됐어요. 나 빼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나의 일을 모두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헌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의 헌신하다시피 하는 흐름이거든요. 즉 어떤 시스템적인 마비가 와서 내가 오늘 전부 두손두발다 제쳐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일을 다 커버해주고 수습해주고 돌봐줘야 되고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어요. 본인이 신입이던 중간 관리자던 아니면 윗상사던 또는 사업가 분들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내거다내일 제쳐놓고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경호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관성, 즉 편관이에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 에너지가 됩니다. 사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자, 사지라는 것은요, 주변에 내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일적으로 본인 스스로 혼자서 아주 외롭게 나는 예스라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모두 그거 잘안될 거야 라고 의견 보태는 날이에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힘으로 하시는 거죠. 자, 이제 22일 대서가 들어온 아주 뜨겁고 무더운 날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자, 이날은요, 목요일은요, 전체적으로 보류가 되고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상대편이 지각을 하고 상대편이 계속 약속을 지켜야 하는 타이밍에 왔는데도 미루거나 말이 없거나 내가 확인해야 되는 순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기 때문에 각자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다음이나 그 다음날 혹은 그 앞날짜로 땡기거나 날짜 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안 풀리거든요. 택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와야 되는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간 그 물류 경유지에서 계속 정체되어 있거나 내가 확인을 해서 가지러 가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3일 보겠습니다. 7월 23일이고 대서가 이제 지나서 임신일인데 선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고요.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자, 이 속에도 이제 편인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인수가 조금씩 시작이 되는데 절지 환경에 간목일관 모두께서 놓이십니다. 적게는 변화가 아주 커요. 절지 환경 자체가 큰 것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화가 아주 크고요. 조금 글자가 찌그러져서 새로 적을게요. 변화가 아주 큰 날입니다. 금요일이죠. 그래서 이날 이제 주중 업무를 마무리 짓는 분들 계실 거고 토요일, 일요일에 휴가를 가시거나 집에서 쉬시는 경우가 거의 많으실 거예요. 7월 달 자체가 휴가철이죠. 그게 기토의 흐름과도 일치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시 들기 위해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일 처리할 때 그죠? 요리를 하던 어떤 일을 할때 무식하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갈무리 작용을 하게 됩니다. 멈추는 거죠. 잠깐 뒤돌아보는 거죠. 그게 바로 기토의 흐름이고 여기 바르면 밀가루가 되고 저기 바르면 시멘트가 된다고 그랬어요. 23일 같은 경우는 대서도 끝났겠다. 우리 주중 흐름에서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인성작용으로 해서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죠. 저 임수가 힘을 잠깐 뺍니다. 양기의 그 힘을 뺍니다. 목의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임신일 같은 경우는 어떤 만남을 추진하시기 좋아요. 가볍게는 집에서 이제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저녁을 좀 드신다거나, 친구들하고 티타임을 가진다거나, 당연히 이제 마스크는 하시겠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인연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절지 환경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이나 계약 사항 또는 어떤 승인 과정 등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23일의 흐름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24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계유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지 환경에 놓이시게 되는데, 정인 정관이 들어온 이 토요일 같은 경우는 기쁜 일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안 좋은 일을 막아주는 계수라고 하는 우산이 들어온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떤 말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칭찬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덕담이나 잘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대화들이 오고 갈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25일 일요일도 볼 텐데 갑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이고요. 양지 환경에 갑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변의 그 친구나 가족들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혹은 절에 다니시는 분들, 이런 종교 활동하시는 분들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가까운 주변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주변인입니다. 그 주변인들에게 내가 뭔가 하나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비었는데 사무실로 쓰실래요? 라는 제안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동안 미루었던 대답을, 미루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어떤 대답을 가까운 주변인에게 받게 되실, 듣게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학교 갈때 얘기해 줄게요. 혹은 우리 와이프가 준비가 됐을 때 요거 물건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때를 기다렸던 대답이 있을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렸다 미루어 놨던 대답들, 그리고 내가 지금 배우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들, 그 대기 상황 자체가 이제 끝이 나고요. 그리고 그런 대답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술에서, 술일에서 이제 마무리가 하나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간목 흐름을 봤는데요. 자, 큰 흐름으로는 을목에서 이제 기토로 넘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어찌됐던 결론이 나는 수순이고요. 또 을목에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했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계속 부대끼는 상황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제거가 되는 수순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휴가 가신 분들은 휴가 잘 보내시고요. 또 집에서 이렇게 또 편안한 휴식 보내시고 계신 분들, 재택근무하고 계신 분들 모두 모두 평안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주간 운세 잘또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20일에 아주 아주 덥다고 하는 대서라고 하는 중간절기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달이 바뀌는 절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큰 더위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것 같아서 대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일과 20일 정도에는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비견 에너지가 힘을 쓰고요. 20일 기준으로 해서 기토라는 에너지가 8월 7일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영향을 줄 거고, 이건 이제 편제입니다. 아까 갑목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역시 을목에서 이제 가는 부분에서 정제로 가는 거죠. 겁제에서 정제로 갔던 거고, 이번에는 비견에서 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을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제성 때문에 더 에너지가 이제 잠깐 팽창이 중간에 20일 정도까지 됐다가 잠깐이죠. 잠깐이고 한 2, 3일 정도니까. 기토 에너지 덕분에 갑오울에서 뜨거웠던 것을 멈추게 되고 갈무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균이 오기 때문에 변화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3일씩 끊어서 첫 번째 날 7월 19일 한번 볼 텐데요. 을목은 추운 글자가 왔을 때 오히려 좀 힘이 들수 있어요, 나름. 특히 축, 올해가 그렇죠. 올해가 신축년이라서 을목일간 분들께는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계속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하시고 보시면 돼요. 여름은 불안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불안한 마인드가 깔려있는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이제 여름이니까 많이 들어오죠. 특히 그 중에서 7월 19일 일지만 보자면, 무진일이죠. 자,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 지지에서도 정제 에너지가 이렇게 펼쳐져요. 정제라는 것은 에너지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지지에서 관대지에 놓이는 흐름이거든요. 자, 관대지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은 월요일에 어떤 상황에 놓이신다 하더라도 혼나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실책이나 실언을 한 것이 있다면 지적을 받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금전 상황에서는 갑자기 횡재수도 있어요. 특히 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 횡재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뭐 선배도 될수 있고 동료도 될수 있겠죠. 동업자도 될수 있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어떤 이득이나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옆 사람이나 타인의 혜택, 기회, 심지어 횡재소, 뭐 5,000원을 주었다거나, 어떤 상품권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혜택을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데, 나한테 넘어와요, 그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게 월요일의 일이에요. 진 속에 물기운이 있고요. 이게 이제 물의 창고고, 모토라는 것 자체가 개수를 잠깐 브레이크 걸어주고, 이런 이제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을목에게 그것을 적재적소에 이 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오고 가고 하는 이 똑같은 에너지 치열한 박빙 승부 중에서 진이라고 하는 신자진 운동으로 거쳐온 이 일진으로 봤을 때 횡재수로 제가 해석을 한 거죠. 이제 20일 기사 읽어볼게요. 천간에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어 에너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이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거래처 또는 남성분들께는 부인도 되고요. 어찌됐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리가 있는 지인들, 일하는 사람들. 내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 늘 운전대를 잡고 나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 비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늘 돋보입니다. 돋보이고, 또 그분들이 불안정한 하루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불안정한 의미는 아니고, 어떤 주거라든가 포지션, 이런 것들이 분리되는 흐름이에요. 무대 밖에 있었던 연예인으로 치자면 오늘은 자신의 그 솔로 활동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자신의 끼가 분출이 돼서 좀더 홍보 효과가 있고 그룹 활동을 하시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직에서 외적으로 좀 많이 튑니다. 근데 어설프죠. 약간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많이 눈에 띄고 목욕지 환경이다 보니까 또 담백하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 입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이 그 데이터를 속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날 흐름에서 굳이 보태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필요 없이 갖다 붙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될 정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시고 저것도 되시고 변동 변화가 커지는 흐름인 거죠. 그래서 화요일에는 객관성을 잃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자체가 나의 업무나 나의 외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객관성을 유지를 못하는 날이에요. 이사 속에 또 금이 있으니까 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입장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리고 21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이 놓이는 날이에요. 하시는 일,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상황인 경우에 그 남성분들로부터 일적인 그 컨택, 연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연락 빈도가 이 수요일에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곳을 다 본인을 필요로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시로 불러대고 또 뭔가를 요청을 많이 받게 되고 굉장히 바빠지는 날입니다. 흐름 자체가. 바쁜 날이에요. 활동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 자체는 객관성도 약간 많이 떨어지지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권리가 본인에게 많이 넘어옵니다. 나에게 발언권이 많이 온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20일과 21일 둘다 그렇습니다. 이제 22일 가장 무더운 대서 이 하루 당일을 또볼 텐데 신미일이고 천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왔고요.
지지어 에너지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 하루는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여유가 많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도 좀 많고요. 이제 미속성 속에 을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챙겨줘요. 주변에서 많이 챙겨줍니다. 내가 총대 잡아야 되는 일은 없는 거죠. 목요일에 그냥 쉬면 되고 그 넘어오는 일 자체도 굉장히 수동적인 일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직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적인 일이 넘어옵니다. 책임져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이제 23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인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이제 정관이 되죠. 태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윗사람으로 인한 기쁜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깁니다. 천일기인 글자이기도 해요. 이 신 글자가 천일기인 글자라서 기쁜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이제 수요일에 또 같은 흐름이거든요. 천간 에너지이긴 한데 적절하게 다만 수요일은 양음 형태였고 이제 23일 같은 양양 형태이기 때문에 23일 같은 경우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아첨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아첨이나 달달한 말들 그러니까 유혹하는 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아닌데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어떤 사기 목적을 가진 인연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도 뭐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뭔가를 투자를 하면은 더 많이 벌 것이다 라고 하는 횡재를 향한 사기성 전화나 연락들, 문자들, 메시지들, 그런 광고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금요일에 스팸성 전화도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럼 이제 24일도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개요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는 자리를 떠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동, 또 어떤 분리되는 일들,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별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본가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친구 집에서 하루 주무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당분간 언니 집으로 가서 좀 쉬다가 오신다거나 이동 분리되는 일들, 이별하는 일들 생길 수가 있고 친인척이 없다, 나는 그냥 혼자 있는 을목이다, 나는 가장이다, 난 그런 일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방 자체를 바꿔야 한다거나 집안 자체에서 방 리모델링을 해서 원래 아이들 방을 썼던 그 방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내 방으로 쓰고 아이들이 내 방 쓰고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체인지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저 개수가 이제 크게 우산을 펼쳐서 보는 흐름이고 유를 그릇으로 본다면 밑에는 그릇이 있고 위에는 우산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반지 앞방에 계시거나 저지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토요일에 어떤 곰팡이 아니면 집의 지붕을 수리를 해야 되는 일 또는 물이 새는 일 있잖아요. 얘가 2층에 있고 위에가 3층인데 3층에서 화장실 쪽에 뭐가 막혀가지고 욕실을 수리해야 되는 일들 물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과 관련돼서 집을 좀 살펴봐야 하는 일 이제 25일 갑술 일도 볼 텐데요. 천간에는 겁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정제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 가족도 되고 친구도 되고 뭐 연인도 될 거예요. 이분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고, 깊은 대화들,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옛날 아주 수십 년전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앨범을 꺼내 본다거나, 옛날에 있었던 일들, 추억을 이제 간식거리로 꺼내서 대화 흐름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이노술 흐름에서 온 흐름이기 때문에 식상, 즉 먹을 일이 좀 많이 생겨요. 음식을 섭취하는 일들. 그냥 일반적인 밥이 아니라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나누어서 이렇게 먹고 즐기는 분위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주 편안한 흐름이고요. 주변에서 이제 많이 챙겨주는 흐름이고, 내게 없는 물질, 내게 없는 혜택들이 인입이 되는 흐름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일간인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조명 색깔을 중간에 조금 조정했습니다. 자, 이제 19일과 20일 동안은 그 정인의 에너지인 을목이 힘을 써서 잠깐 병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제 20일 지나면서부터 기토라고 하는 에너지가 8월 초까지 힘을 쓰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는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절제성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단점도 올라올 수가 있고, 절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쇼핑하는 욕구가 올라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3일씩 또 끊어서 볼 텐데, 첫째 날인 무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식신이죠. 천간에도 식신, 7월 19일이고요. 지지에도 식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또 관대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기 때문에 좀 잘해보려고 말 그대로 관대지, 그 몸만 큰 아이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서 의견이 상당히 격하게 앞설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것이 맞다,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내 이미지가 훼손이 될 수도 있고 말이 좀 앞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판단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날 월요일의 상황 자체가 좀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일을 벌였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결과가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전체 내가 나 빼고 어떤 그 조직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자책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20일 같은 경우는 기사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걸록지 환경에 병화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이날은 아이디어라던가 본인의 판단이 이제 만회가 많이 되세요. 월요일에 했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화요일에는 이런 것들의 아이디어나 판단 자체가 굉장히 잘 풀리는 날입니다. 생각 정리도 잘 되고 적절하게 절제도 잘 되고요. 끊어줄 땐 끊어주고.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결과가 좋고 이제 21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편재이고 지지에서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과제물들,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 나의 사람, 나의 일들 이런 것들이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큰 실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고운이나 사건 사고들이 좀 들어와요. 이 오화 자체가 폭발하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날이고 날이 서 있고 이 경호라는 그 자체의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은 편재잖아요. 그래서 병화에게 폭발성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오화가 그것을 커버를 못 해줍니다. 경호가 이렇게 붙은 날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조리기구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화성 물질 살펴보시고,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라든가 지면과 닿는 부분에 한번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0일 돼서 뜨거운 날입니다. 아주 무더운 날인데 10미리고요. 천간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병활관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이날은 또 어떻게 될 거냐면은, 사오미로 흘러온 날이거든요. 목요일이. 손해를 보셨다거나 누군가로부터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다른 물질로 대체해서 받는 하루입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어떤 물건으로 반납을 받아요. 그리고 말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선물로 대체를 받아서 마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끼리 뭐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점도 안 있는 게 이날 내가 타인에게 상처도 줄수 있는 날입니다. 이 미의 신미의 속성 그대로. 자, 이렇게 세 가지 일을 언급드렸고요. 이제 2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신일인데,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병화일관분들께서 놓이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금요일인데, 회사에서 내가 영웅이 될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일인데, 본인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을 해주고, 막상 본인이 나서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별일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아, 병활관밖에 없어요. 병활관이 최고야. 이렇게 칭찬을 크게 들을 수 있고, 또 이 임신의 속성 자체가 내가 이렇게 막그 새끼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는 날. 그래서 칭찬을 듣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추켜 세워주는 날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24일 보겠습니다. 개요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금토일에 에너지 자체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금요일에 또 이건 제가 또 말씀 안 드렸는데 금요일에 실제로 병원에 가시는 흐름도 있어요. 약을 타러 병원에 가시거나 어떤 상황 때문에 진단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직장에 제출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기 위한 병원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토요일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관 정제가 들어온 날이라서 천간 정관 지지 정제 이렇게 사지 환경에 병활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여성분들에게는 남편의 일이 될수 있고 남성분들께는 자식의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아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남자분들께는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신 상황에서 남편과의 어떤 감정 분쟁, 싸움, 가벼운 말다툼 이런 것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고 차분하게 어떤 공부를 하신다거나 신체 활동은 떨어지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시는 일도 있을 거예요. 선약을 취소하시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비행기 티켓이랑 다 마련해놨는데 막히는 거죠. 약속을 취소하시게 되고 일정 자체를 전부 취소하시게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칩거하시는 흐름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제 25일 일요일도 볼 텐데 갑술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임묘지 환경에 놓인 날입니다. 병화일관 분들께서. 그래서 이날은 서류를 보는 흐름에서 이번 주에 공과금 용지가 날라왔었는데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나 내가 확인해야 되는 내역이 생기는 거예요. 문서, 서류에 있어서. 꼭 어떤 종이의 형태가 아니라 요즘은 모바일이나 이메일로도 많이 보잖아요. 많이 받아보시는데 그거 살펴봤더니 뺏기는 거. 그러니까 좀더 과한 지출. 이게 술 속에 정화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한 지출이 있어서 문서나 서류를 한번더 내가 살펴봐야 되는, 들여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영수증도 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병화일관 분들은 쭉한 주간의 흐름을 봤는데, 이제 월초에만 좀 의욕이 많이 솟아났다가, 점점점점 주중 주말로 오면서 활동성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고 줄어듭니다. 그래서 푹 쉬셨으면 좋겠고, 식습관도 가급적 소화가 잘 되는 것 위주로만 섭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탈이 없을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텐데,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연달아서 정화일관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그라미를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시골 20일 동안은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힘을 쓰고, 이 이후의 기점에서는 기토라고 하는 식신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마지막 팽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식신이 들어와서. 자, 3일씩도 끊어서 볼 텐데, 우선 첫째 날이 7월 19일이고요. 무진일이라서 천간에서 지지에서 모두 상관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월요일에 어떤 마무리, 일 자체를 마무리하고 수습하고 갈무리하는 흐름이 강해요. 내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기존 것을 다 결산하고 또 총정리하고 이런 흐름이 강합니다. 월요일에. 그리고 이제 20일은 기사일이잖아요. 천간에서 식신, 식신 에너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제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식신이 모두 자식의 일과도 같은 흐름인데, 특히 화요일에, 화요일에 내 아이가 활동을 하다가 사소한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 흥분을 많이 한다거나 아침부터 막 떼떼 소리 지르고 엄마 말에 막 말대꾸 심하게 하고 이런 좀 반항적인 모습이 보일 수가 있고요. 아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건 이제 아이가 없고 그냥 일반 정화분들 같은 게 미혼이나 그런 아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자분들, 싱글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에너지가 굉장히 팽창하고 또 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왕지답게 발언권 자체가 커집니다. 회의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좀더 크게 피력을 할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왕지다 보니까 본인이 계산을 하지 못한 상황도 커버가 되고, 또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하지 못하다는 게, 이 생각보다라는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실수한 게 아닐까? 아니면 손해가 되지 않을까? 혼나지 않을까? 이거 뭐 좀더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21일은 경호일인데, 천간에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놓입니다.
난 결과치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결과치가 아주 좋고, 정재기 때문에 엇나가는 일은 하지 않거든요. 모나는 행동하지 않고 민원 업무를 받고 계신 분들도 아주 힘든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힘든 대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날이고 무난합니다. 결과치가 아주 좋고요. 이제 아주 뜨겁고 무더운 날 대서가 들어오는 22일도 보겠습니다. 신미일이기 때문에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정화일관 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이 천간 글자를 강하게 영향을 받다 보니까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정화분들께, 정화일관 분들께 돌발 상황 자체가 많이 생기지만 그때 카멜레온 좀 색깔을 다 바꿔서 임기응변 다그 상황을 아주 좋게 해결을 하시거나 넘어가시는 상황이죠. 임기응변 능력치가 아주 최대. 어려운 문제를 내줬더니 어려운 문제 자체도 잘 풀고 쉬운 문제를 내줬더니 쉬운 문제인 만큼 빨리 풀더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환경이 갑자기 달라서 쩔쩔쩔쩔 매는데 암산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상사가 갑자기 바뀌거나 임시 담임이 들어온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정화분들은 이 22일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잘했네요 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카멜레온처럼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나를 맞춰요. 옷걸이를 마치 다른 걸 계속 이렇게 걸치는 것 같은 그런 행동과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자로 치면은 어떤 대본이든 소화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도 카멜레온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제 23일 금요일도 볼 텐데 임신일이고요. 물이 들어오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데요. 본인이 일하는 장소를 잠깐 바꿀 수 있어요. 장소 이동. 장소 이동 운이 강하고 오전 오후를 각각 다른 곳에서 일 처리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장님실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또 오후에는 현장에 근처 어떤 현장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견 근무 형태로 일을 하시고 그 장소에서 퇴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또 다른 장소 또 이동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금요일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이죠.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요일인데 천간에서는 죄송해요. 맞네요.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잠깐 멍 때렸어요. 계속 이제 반복적인 걸 하다 보니까 장생지 환경에 정화분들이 놓이는 날이죠. 그래서 이날은 애인이 없었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날짜 속성대로 이성운이 강해지는 날이에요. 이성운이 강해지고 또 인기도 높아지고 나는 별로 마음이 없는데 다른 곳에서 오라고 연락이 제법 들어옵니다. 오전에 전혀 어디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점심때 딱한 12시 반쯤 돼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아, 한 3시나 4시쯤에 어디서 볼까요? 제가 오랜만에 여기 근처를 들렸는데 커피나 한잔 하시죠.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던 사람 또그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을 몰고 와서 같이 대화의 꽃이 또필수 있어요. 그리고 25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인데 일요일이죠. 갑목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라서 또 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입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정화된 흐름이에요. 이날은 갑목이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뿌리 내릴 일이 하나 생기겠네요.
예를 들어서 책 선물을 받으신다거나 읽을 만한 여흥거리가 생기거나 그리고 음주를 즐길 만한 일도 생겨요. 이 술의 속성대로. 원래 술은 유로오피온이 되는데 이술 속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일 만한 일, 음주를 즐길 만한 일, 식도락을 즐길 만한 일이 생기고 또 갑목 자체가 오랜만에 청간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댈 수 있을 만한 일, 사람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전에 약속을 이제 주고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편안하게 돌려받는 일이 생겨요. 1년 전에 베풀었던 일이 두 배로 되어서 원 플러스 원처럼 보답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좀 비유적인 의미를 묘사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이번 7월에는 크게 조심해야 될 일은 없어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결과가 좋고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토요일 시험이 생각보다 문제가 쉽게 나왔더라.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일간인 무토 보겠습니다. 우선 10월 20일 동안은 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힘을 써서 자리 보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입니다. 그 뒤에는 기토라고 하는 겁저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요. 생각보다 좀 부진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3일씩 끊어서 또볼 텐데, 첫 번째 날이 7월 19일이고, 비견의 에너지가 천간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인데, 구설이 생길 수가 있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누구 때문이냐면 이 비견 때문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변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구일 수도 있고, 동업자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이 사람들 때문에 괜한 일에 휩싸이는 거죠. 구설이 생길 수가 있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생각 없이 벌인 일 때문에 나까지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걸 잘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7월 20일 기사일은 천간에는 겁자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역시 내 주변 사람. 그런데 직장이나 일하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관계의 사람들과 오늘은 일이 여유 있게 잘 풀리는 날입니다. 특히 이 속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그 식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적인 일 자체가 잘 풀리고 잘 추진되는, 그러니까 방해가 없는 날이에요. 자, 이제 21일 수요일도 볼 텐데요.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관식신이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이 수요일에 내 아이가 생각지도 못한 학업 성적이나 좋은 결실을 가져다 줄, 그런 소식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습니다. 상을 탔다더라.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는 일반적인 무토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괜찮은 결과치 자체가 또 실적 자체가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대서가 들어오는 아주아주 뜨겁고 무거운 날, 무더운 날, 20일도 볼 텐데, 신미일이죠. 이날이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제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나보다 연륜이 적은 사람, 나보다 경험이 미숙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연하의 대상들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날입니다. 넘어질 뻔했는데 주변에 부축을 받아서 이 운으로 해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 사람이 미리 알려줘서 내가 그 사고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3일 운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요.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내 아버지나 내가 모시고 있는 시어른께서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토일관 분들 자체도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먹는 음식부터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일하는 쪽으로 특히 직업 활동 자체가 많이 주춤해질 수가 있어요. 금토일이 그렇거든요. 금요일에 어디 출장 계획이 있었는데 출장 계획 자체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지지부진해지고 시스템 자체가 방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금요일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컴퓨터 작업하실 때요. 반드시 저장을 수시로 하십시오. 백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했던 결과물 자체가 저장을 못해서 어떤 전산오류나 전원이 갑자기 꺼지거나 전기가 나가거나 주변 사람의 어떤 방해로 인해서 키를 하나 잘못 눌렀는데 복원이 안 되고 저작물 자체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결과물 자체가 무가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이 안될수 있거든요. 꼭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4일 보겠습니다. 저도 막 이틀치 작업했던 게 날아간 적도 있고 옛날에 일하다가 겪었던 일도 참 많이 생각나는데 허무하거든요. 특히 문서 작업일 경우에는 수시로 백업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개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 에너지로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사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이죠.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부인이,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버지. 전체적으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이제 금토일 중요해지는데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성 자체가 같이 에너지가 떨어져요. 이 토요일에. 그래서 개인주의로 가실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뭘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의견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의견 조율 자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대화로 푸시고 웬만하면 양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이제 25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이고요. 천간에 이제 관성이 들어왔어요. 편관이 들어왔죠. 그래서 편관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사람들과의 일약속 일반 개인적인 약속도 이제 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무감. 이런 의무감으로 인한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지고 보류가 되거나 지체가 되거나 뭐 없었던 일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속에 이제 정화가 들어있는 불씨의 그 글씨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인인데 묶여요. 묶인다는 얘기는 이동 자체가 묶입니다. 어디에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게 되고 또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중고 거래라던가 물건 직거래 구매를 결정을 하셨던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아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라고 이 갑술일 자체에 의견이 틀어지는 일이 생겨요.
의견이 틀어지는 일. 기분이 나빠서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었던 말과 달라져서 의견이 틀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병사 임묘지 환경으로 금토일이 가기 때문에 의심이 좀 많아져요. 의심 많아지고 아 내 거 혹시 없어지는 거 아닌가, 내 돈을 좀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구매 결정도 신중해질 수가 있고, 휴가를 가기로 했던 것도 이쪽 지역이 원래 좋아 보여서 결정을 했었는데 일요일 당일 되니까 그 지역에 가는 게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더 늦춰서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가자라고 다시 이제 번복을 하고 회의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휴가 계획 같은 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병사 임묘지로 가기 때문에 임수계수 간목 저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흐름 자체가 의무감이라는 게 다시 또 꿈틀대거든요. 부진해집니다. 전체적인 의사결정, 또 내가 결정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약속했던 말들 이런 거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도 크게 나쁘지는 않죠. 특히 주중이 이제 성적이나 실적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19일, 20일 동안에는 편관에너지인 을목이 힘을 쓰고 이 이후에는 21일 이렇게 쭉 가면서 비견 에너지 기토가 힘을 씁니다. 그리고 식상 에너지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때문에 기토들은 안정화되어가는 방향이고 힘들었던 분들도 조금 숨통은 트여요. 그리고 기토 이 비견의 영양작용으로 인해서 힘이 없었던 분들은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내 편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입지 자체가 강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겨요. 이제 첫 번째 날, 7월 19일 볼 텐데 무진일이고요. 천간 지지에 모두 겁재 에너지가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이 놓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일 월요일은 예전 일, 예전에 했던 그 뭐 1년치 전이나 과거의 일을 봐야 하는, 쭉 훑어보고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1번 분들은 예전의 과거의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고 또 안부를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진의 속성 때문에 진이 이제 임묘진이라고 해서 관을 마무리를 짓는 일이라서 그동안 쭉 일하셨고 떠나가는 어떤 상사가 있어서 그 상사와의 이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단계를 졸업을 하는 상황이죠.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묻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일에 이제 수동적입니다. 이 월요일의 상황 자체가 수동적이고 묻어가는 거죠. 그리고 7월 20일 화요일 기사일이네요. 전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날입니다. 이날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상황에서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발언권이 세거나 내 형제자매가 이날따라 굉장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고 주변인들에게 끌려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밥을 많이 사야 되는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많이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도 그래요. 오늘따라 그 사람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여요. 상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막 눈치 봐야 되고 맞춰주고 그런 분위기를 계속 수시로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경호일이고 7월 21일 상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수요일에는 나를 피로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관 에너지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로로 한다는 것은 쓸모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쓰임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어요. 이 아이가 오늘따라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하고, 사고도 안 치고, 개인적으로 또 척척 잘 알아서 하고, 큰아이처럼, 어린애들도. 또,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가 따뜻하게 불을 지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있죠. 기토 중에서도. 이분들은 수요일에 아주 좋은 하루를 보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진으로 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좋다는 것은 방해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평상시에 어떤 회의에 끼어들 틈이 없었던 분들도 분위기 흐름상 내 이야기가 경청이 잘될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내게 발언권도 많이 줘요. 주목을 받게 되는 흐름일 수 있습니다. 이제 22일 아주 뜨겁고 무더운 대서,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인데, 천간에 식신이 들어왔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촉과 직관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날, 저기,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이 미의 속성대로 주사를 맞거나 날카로운 것을 내가 몸에 이렇게 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시술 같은 거. 그리고 취직이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취직운이라기보다는 잠깐 누군가의 대타를 해야 되는 일도 생겨요. 대타. 대신 일을 하는 거. 대신이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 심부름 하는 상황 있잖아요. 복사 심부름을 하러 인쇄소에 간다거나 통장 정리를 맡아서 간단한 심부름 때문에 은행에 가신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어쨌든 심부름이라고 이해하는 이유가 이 속에 의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주변 사람들과의 그 엮이는 일이 계속 이슈예요.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가면서 계속 기토 비견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23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신일이라서 천간에는 정재가, 그리고 천일기인 글자인 이 신이라고 하는 상관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기토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전이나 경제활동 자체가 평상시보다 불안정해집니다. 내게 생전 오지 않았던 일거리가 올수 있어요. 이날 금요일에. 타 부서에서 내 일이 아닌 다른 일, 다른 성격의 일이 넘어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해달라고.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게그 얘기예요. 내가 갑자기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생전 하지도 않았던 업무 분담 외적인 일이 넘어오고, 상사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좀 해줄래? 이거 급한 건데 미안해, 내가 나중에 커피 살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에는 그냥 여유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일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은 보상을 또 받게 돼요. 자, 그럼 이제 2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요일이고, 천간에는 편재, 지지에서는 식신 이렇게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토요일에 거의 쉬시기는 한데 당직 나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외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나라의 날짜로 보시면 돼요. 자, 24일은 자 오랜만에 이제 또 개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숙제가 늘어난다. 조카를 돌봐야 한다거나, 어린 동생을 내가 끼고 하루 종일 다 바깥에 못 나가고,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형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육아, 돌봄,
네, 육아나 돌봄,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바쁜데 개인 시간 여유가 없다는 거죠. 개인 여유 시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늘 너무 같은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게 하나 있겠네요. 이 개요일 토요일을 제가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개인 시간 여유가 없는 것과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편지나, 다른 사람의 짝을 짓는 일을 중계를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종교 활동이나 커뮤니티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남사친, 그리고 여사친, 이분들의 다리를 놓아주는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이 유의 속성 때문에. 유라는 것은 기토를 움직이게 하고, 기토를 바쁘게 하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야, 토요일에. 그리고 이제 25일 1월도 보겠습니다. 갑술 일이네요. 정관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제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양지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요. 이날은 그동안 정리해왔던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의무감으로 해오셨던 자기개발, 헬스나 요가, 뭐 수영, 아니면 이제 자격증, 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의 유학 준비, 아니면 뭐 이직 준비, 이런 것들 해오신 것들이 이날 일진에서 마무리를 짓고 결정을 하시는 날이에요. 아, 이제 이만큼이면 됐다. 준비가 된것 같으니까 다음 단계로 가자. 혹은 내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해야지라고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결정짓지 못했던 것을 승인을 하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쭉 기토일관분들 위주로 살펴보았을 때, 과거를 되짚어보고,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 크게 한 바퀴 이렇게 본인을 움직여주는, 내가 이렇게 계속 남쪽을 바라봤다면, 반대쪽으로, 북쪽으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이번 주에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 상황, 저 상황 이제 감안하고 해석을 한 거라서, 뭐, 무슨 말 하는 거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한번 제 말을 대입을 해보시면은 또 기막히게 맞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태어난 날짜가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친 글자면은 경금일간입니다. 3일씩 끊어서 볼 테고, 19일에서 20일 정도가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 에너지가 힘을 쓰고요. 잃는 것보다는 득이 좀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21일 정도부터 해서 8월 7일까지가 기토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갑갑하게 묶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브레이크를 걸어주니까. 첫 번째 날 7월 19일부터 보겠습니다. 무진일인데, 편인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양지환경에 놓입니다. 경금일간 분들 입장에서는 학업, 그렇죠? 학업, 또 어떤 교육, 또 문서를 바라봐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상황이거든요. 월요일에 일진에서. 구두로 했었던 일들이 드디어 이제 일처리가 되기 위한 문서로 탈바꿈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 회식 자리에서 전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어떤 이야기들이 주고받은 것들이 있었는데, 금전이 오고 가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즉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확률이 월요일에 일어납니다. 7월 20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요. 장생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이 정인의 에너지가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과목을 하나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또 그렇고 학업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늘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화요일에. 그러니까 바빠지는 거죠. 바빠지는 거예요. 현장을 두 군데를 보던 분이에요. 뭐 섬이나 이런 곳 들어가는 공무원 입장으로 보자면 내가 항상 오전, 오후 이렇게 방문하는 곳이 있었는데 한 군데를 더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화요일에. 그리고 21일, 7월 21일은 경호일이라서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상사나 동료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늘 얼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늘 이제 말 섞고 주고받고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쁜 언저는 아닌데 내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계속 연달아서 생겨요. 약속이 있는데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의중을 물어봤더니 약속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이 있다는 식으로 속이는 거. 그러니까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숨기는 상황. 근데 문제는 그 숨기는 상황에 숨은 의도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가 있어서 알고 보니까 다른 곳에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도 넘어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수요일에는 알고도 넘어가야 하는, 넘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눈 감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서가 들어오는 가장 뜨겁고 무더운 날이 들어온다는 큰 더위가 들어오는 22일, 신미일도 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천간에는 겁자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관대지 환경에 경금 일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또 내가 가르친 사람, 우리 팀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하 직원 때문에 본인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필요 없는 일에 연료가 되어서 굉장히 힘과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구설이나 또 다툼이나 어떤 관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23일 금요일도 볼 텐데 천간에서는 이 임신일이라서 식신이 천간 에너지로 들어왔고 비견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걸록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상당히 오늘은 일처리가 시원시원합니다. 일처리가 잘 되고 집중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식신의 그 혜택을 좀 많이 받아요. 실수할 만한 일도 안 걸리고 넘어가는 거죠. 법이나 규칙을 어겨도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눈 감아주거나 모른 척 해줍니다. 이제 24일 개요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겁재,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라면 오늘 훨씬 더 멀리 돌아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굉장히 과도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금일간 분들은 친구나 지인들과는 살짝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 또는 의견 충돌. 글자가 자꾸 찌그러지네요. 의견 충돌. 내 발언권이 세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키우는 아이,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 내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내 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는 대상 이런 분들이 자기만 몰라준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날이에요. 엄마는 왜 엄마 마음대로 해요.
저 토요일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렇게 정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서로 더 의견 조절해야 될수 있고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내가 진땀을 뻘뻘 흘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제 7시 5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아침에 새벽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집중이 좀 떨어지네요. 다시. 7월 25일 일찍 집중하겠습니다. 갑술일이고요. 일요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쇠지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요, 그럴듯한 도시락을 만든다거나 그럴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럴듯한 결과물. 음식일 수도 있고, 갑술의 형상으로 봤을 때, 갑술이 이제 들어온 날이니까, 어엿한 결과물. 숙제도 될수 있고, 논문도 될수 있고, 집에서 만드는 오랜만에 내가 하지 않았던, 꼭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나답지 않은 행동, 나답지 않은 결과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김밥 마는 것을 엄청 귀찮아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귀찮아하셨던 분인데 이 일요일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오랜만에 식구들에게 아주 멋진 아주 훌륭한 요리를 내어놓는다거나 또는 아빠예요. 그 아빠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이 가정에서 오늘 오랜만에 엄마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아침부터 근사한 어떤 음식을 차려내거나 또 대청소를 혼자서 이제 오랜만에 해서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습관을 타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습관을 벗어나는 일. 평상시에 게을렀던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을 좀 서프라이즈하게 깜짝 놀라게 해줄 만한 일들을 벌이실 것 같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비를 해서 또 감동을 줄수 있어요. 타인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또 살펴보았고요. 재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이번 한 주간 쭉 봤을 때 21일하고, 바쁘니까 화요일, 수요일이 고비가 될수 있어요, 나름. 나름 고비가 될수 있어요. 그래도 목요일은 흐름이 좋고요. 또 금토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적인 부분만 이제 그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흐름 봐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19월 20일은 을목이라고 하는 편재가 힘을 쓰고 그래서 실속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토라고 하는 편인이 에너지를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금일관 분들은 주중에서 주말로 가시면서 속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일 진행 상태나 본인의 운적인 혜택이나 보상 자체도 혜택이 느려집니다. 자, 그럼 이제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7월 19일이 무진일이고요. 천간지지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묘지 환경에 이렇게 놓입니다. 이 진이라는 글자에서 임묘가 되는 글자가 신금하고 계수가 이렇게 임묘가 되거든요. 계수 자체는 식신이에요. 신금은 비견이죠. 그래서 본인과 본인 자신, 또 주변 사람들, 또 이제 내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조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이 정인과 관련된 계약, 또 이제 구매, 이런 상황들이 보류가 되고, 지체가 되고, 그래서 이걸 주도를 하려고 하는, 타개를 하려고 하는 흐름이 강해져요. 애를 많이 쓴다는 거죠. 하지만 월요일에 그것이 깔끔하게 끝이 안 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7월 20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기사일이라서,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신체적인 활동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어떤 일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사고하는 능력, 촉과 직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 하루가 되거든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서 이 편인과 관련된 것을 속임을 하려고 하거나 이거 굉장히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고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빨리 감지합니다. 분위기 자체를 빨리 감지하고 빨리 예측하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은 태도를 그때그때 바꾸게 됩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마치 주식시장을 계속 수시로 살펴보는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0일에 수요일도 볼 텐데 경호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돼요. 그래서 주변 상황들의 빈자리, 이 겁재, 주변 사람들의 빈자리를 내가 메꾸게 되는 형태로 일을 하시게 될수 있어요. 누군가 일을 대신해 주거나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 채워주는 형태로 쓰임을 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일관 분들은 수요일이 사실 오히려 실속이 많이 떨어지죠. 내 공으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고생은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고생은 내가 다 하는데 수요일에는 나에게 사람들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다고 반응을 보입니다. 이제 대서가 들어오는 뜨겁고 무더운 7월 22일 신미일도 볼 텐데 비견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는 쇠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으시는 날이라서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만으로도 도움을 주게 되는 날이에요. 본인이 어디에 다니고 있어요? 유명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직업 자체, 아니면 나의 그 소속된 커뮤니티, 일이나 일적인 직장이나 집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커뮤니티, 종교활동 단체일 수도 있어요. 이런 단체의 네이밍 덕분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안심을 하게 되거나 또 정신적인 위안을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제 7월 23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이 고마운다는 거예요. 7월 23일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우선 임신일이라서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됩니다. 이날은요,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기,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의 이제 그신 속에 들어있는 경금과 임수의 속성을 봤을 때 부딪히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돌발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날 가까이 가시면 안 되는 거 말씀드릴게요. 축대. 왜냐하면 임이라는 글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전봇대 같은 글자라고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축대라던가 또는 공사장. 또 완성이 되지 않은 리모델링 공사 중인 것 또는 이제 하시는 일 같은 것도 아직 준공 중인 현장 있잖아요. 그냥 뼈대만 있는 곳 이런 곳들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다칠 운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보호해주려고 하다가 손해나 피해를 볼수 있어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2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계유일이고 천간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상관식신이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뜻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자식과 관련된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 토요일은 집에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 아이랑 같이 오랜만에 왕성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뭐 키즈 카페 같은 데를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제분들이 굉장히 장성을 한 상태에서는 남자 자식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집에서 같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해서 같이 웃음꽃을 피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랜만에 꽃을 만지는 일도 생겨요. 꽃. 방향제. 그리고 또 비누. 어떤 깨끗하게 하는, 특히 향과 관련된 것들을 손으로 많이 만지시게 될것 같아요. 이 유가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차가운 물로 씻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가라앉는 증기와 같은 차가운 건데 무게가 있는 공기를 만지시게 될 확률이 있어요. 가라앉고 발효가 되고 우리가 많이 손으로 가공을 한 것들. 그래서 토요일에는 뭔가 가공된 형태의 화장품, 향수 이런 것들을 많이 만지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25일 일요일은 갑술일인데 천간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평상시에 하셨던 어떤 취미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면 이제 밧전자 같은 거 밑으로 이렇게 쭉 뿌리가 내려져 있잖아요. 글자 형태로도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던 일이 있어요. 그 꾸준하게 해왔던 일이 이렇게 꼬리를 내려서 이제 뿌리를 내려요. 드디어 취미가 아니라 내 일이 되는 거죠. 오랜만에 푹 빠집니다. 취미 자체에 푹 빠지고, 좋아해서 갔던 같은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진중한 대화를 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비로소 본인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어떤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이메일 같은 거.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평상시 내가 가고 싶었고 일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투자를 계속 했어요. 시간과 돈과 노력을 꾸준하게 투자를 했었고, 일정 학원에서 1년 이상 어떤 수련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 가기 위해서 스펙을 계속 쌓아왔던 일이 있었는데, 일요일에 뜻하지 않게 오랜만에 메일함을 열어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와 있는 거죠. 아, 다음 주에 면접 보러 오세요. 다음 주에 저희 회사에 한번 입사 지원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그동안 기다려왔는데 TO가 생겼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이런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자,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고, 저는 또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녹화 시간은 지금 일요일 오전 7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겠네요. 7월 19일과 20일 동안은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상관이 힘을 쓰고요. 그리고 21일 정도부터 해서는 기토라고 하는 정관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19일, 20일이 지나고 나면요, 잠깐 이제 풀어졌다가 21일 주중부터 주말을 넘어서면서부터 한자리를 지켜야 되는 고정된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이제 3일씩 끊어서 일진을 살펴볼 텐데, 첫째 날인 7월 19일 월요일은 무진일이라서 천간에 편관이, 지지에도 편관이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요. 임묘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상황,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는 굉장히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옆자리 동료나 상사분에게 떠넘긴다거나, 또 여기까지는 내가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해볼래요 이러면서 봐주지 않고 내가 끝까지 케어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일임하는 형태의 일 진행이 될수 있어요. 요건 조금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20일, 7월 20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이 화요일에는 변화가 있는데, 직장이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19일까지 그냥 인수인계가 끝나고, 20일부터는 다른 곳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팀이 바뀐다거나, 업무가 바뀐다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건너가야 하기 위해서 서류를 새로 준비를 한다거나, 이미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을 하시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화요일에는. 새로운 곳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그리고 7월 21일은 이 경호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라서, 계약서를 적는다거나, 또 본인의 연봉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서류를 갖춰서 이제 계약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약속, 또 계약, 어떤 물건에 대한 구매가 큰 건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수요일의 운이고요. 가장 무더운 날이 들어온다는 대서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이고,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화요일이 이제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변화가 아니라 변화가 없는 날이에요. 변화가 없는 날이고, 정밀한 것을 쳐다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교정에 가까운 업무를 할 수가 있고요. 찾아내야 되는 일, 찾아서 고쳐야 되는 일이죠. 탁! 이렇게 핀셋으로 찍어서 하는 것처럼 컨트롤 F4에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찾아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바꿔준다거나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교정, 수집, 통계 내는 일들. 대량의 수정, 이런 것들이 이날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금요일은 임신일이고,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가정적으로는 새 식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임신 소식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임신 소식, 아니면 직장에서는 누군가 새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일하는 사람, 잠깐 임시로 들어오는 사람도 포함이에요. 이제 24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천간에서는 계요일이라서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목욕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바빠져요. 내 주변 사람들 이 겁재 때문에 바빠집니다. 손이 많이 가는 날이에요, 토요일에. 제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휴가를 갔는데 혼자서 막, 나 혼자서 음식하고 텐트 치고 막 바쁜 날이 될수 있어요.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날이에요. 시중 들고 또 돌봐줘야 하고 내가 아주 바쁘게 뒤치다꺼리 하는 날. 그리고 25일 일요일은 갑술일이고 식신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이제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라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내 아이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이가 선을 넘어서 아이로서의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엄마의 영역을 침범을 한다거나 또 아이답지 않은 어떤 무리한 행동을 한다거나 역시 워크숍을 간 상황이라면 내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 내가 가르쳐왔고 내가 끌어왔던 사람인데 의견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 사람이 내게 굉장히 무리하게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참아야 되고, 심하면은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가 훼손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관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경거 망동으로 인해서 이 식신에 해당하는 내 아랫사람, 이 사람, 뭐 어린 사람 자식일 수도 있고, 이 사람으로 인한 무례함을 내가 참아줘야 되고, 용인하지 못해서 폭발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빼고는 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간의 운을 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제 마지막 일간 촬영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이고요.
7시 반이 거의 다 됐네요.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술관 입장에서 봤을 때 시골 20일 동안은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힘을 쓰고 그 이후부터는 기토라고 하는 편관이 이렇게 힘을 쓰죠. 그래서 시골 20일까지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21일부터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하셔야 되세요. 마음 공부를 좀 하셔야 되시고 자, 3일씩 끊어서 볼 텐데 첫째 날 7월 19일 보겠습니다. 무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양지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하시는 일이나 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월요일에 한 단계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올해는 그러니까 크게 어떤 사건 사고는 없어요. 사건 사고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오히려 굉장히 재미없는 날입니다. 재미없는 날이고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아침에 완성돼야 되는 일이 점심때 그리고 점심때 완성돼야 되는 일이 다음날로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퇴근도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느려지고 또 손이 빨라졌으면 참 좋겠지만 손도 느려지는 날이에요. 여러가지로 여러가지 느려지고 그게 이제 천간 무토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라 실속이 떨어지는 날이죠. 그러니까 가성비, 실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20일도 보겠습니다. 기사일인데 천간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본인을 괴롭혔던 안티팬들, 나와 등을 돌렸던 사람들,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화해하는 날입니다. 평소시 본인을 계속 콕 찍어서 괴롭혔던 상사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분이 굉장히 잘해줘요. 개인적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화요일에 내게 막 말도 걸어주고 또 본인을 괴롭혔던 어떤 상황들을 깔끔하게 제거도 해주고 교통정리도 해주고 이런 날입니다. 사화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일 수요일은요 경호일이거든요. 천간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고요. 이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항상 절지는 변화가 큽니다. 뭔가가 이제 탁 끊어지고 다시 시작이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인을 쥐고 있던 약속들, 계약들, 학업원들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나를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 이 울타리가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속에서 답답하게 묶여 있었던 분들, 갇혀 있었던 분들은 드디어 이날 수요일 기점으로 해방이 되고요. 탈출을 하게 돼요. 나를 괴롭혔던 상사가 떠날 수 있어요. 이제 20일 돼서 목요일 보겠습니다. 신미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편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간목과 개수가 임묘지가 되거든요. 이 미일에서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입니다. 자, 이날은 자격증이나 어떤 학업으로 내가 빛이 나고 있었던 사람들, 나의 실력과 스펙 상황이 무가치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기초를 쌓아 올려던 사람들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고요. 어둠의 대가로 누군가의 삶을 뺏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 또 졸업장을 돈을 주고 샀다거나 누군가의 경력을 가로챘다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 범죄, 도둑질, 절도, 꼭 어떤 물건을 훔쳐야만 절도가 되는 건 아니죠. 특히 이날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가족의 일 때문에 유튜브에서 이제 그 지적재산권 침해 신고를 한번 해봤는데
유튜브 쪽에서는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타사 커뮤니티처럼 신고 처리하면 그거를 막아주고 내려주고 그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노력을 했다는 송사, 송장을 제출해라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그냥 포기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지적재산권은 아니라서 그냥 그 단계에서 그냥 안 하겠다고 반론 포기를 제가 그냥 제출한 상태인데 답변은 아직 전혀 안 오고 있어요. 꽤 됐거든요. 이것처럼 20일에 개수일간 분들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예전에 땄던 학업, 또 자격, 그리고 뭐 사업장이라던가 이런 오래된 문서들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떳떳지 못한 거, 불확실하게 넘겨봤던 거. 이게 자격증이라면 다행인데, 집 문서도 해당이 돼요. 등기나 문서, 자동차증, 공증을 받지 아니했던 것들은 한 번쯤 불안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법원에서 뭐가 확인하러 날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막 1년치 수도 요금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핸드폰 요금이 뭐 미납이 됐다. 나는 분명히 자동이체로 잘 내봤었는데, 뭐 전산은 오류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결제가 안 됐으니까 한꺼번에 내라라는 식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목요일, 개수일 가면 돼.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가 좀 필요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이 목요일에 통보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근데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착오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노력과 품은 좀 들겠죠? 그 다음에 23일 금요일 보겠습니다. 임신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겁재,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여기 보시면 정인이죠. 사지 환경에 개술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주변 사람들과 등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계속 내 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내 편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나 너랑 친구하기 싫어요. 아니면 이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차단을 했다거나 배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본인이 이제 속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감정적인 관계도 불편한 관계들이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이제 2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개요일이고 같은 글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상황인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 봐야 되는 일이 생겨요. 특히 장거리. 장거리로 찾아가서 밥을 산다거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거기서 간호를 한다거나 간호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을 하거나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오히려 시간뿐만 아니라 돈도 쥐어주고 나와야 되는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식구일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본인이 오히려 많은 것을 쥐어주고, 헌신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토요일에. 뭐 25일. 일요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갑술일이라서, 천간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 날입니다. 쇠지 환경에 개수가 분들께서 놓으신 날이라서, 과거를 되돌아봐야 하는 일, 그리고 자신을 이제 성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아 성찰. 명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절에 가셔서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술의 의미대로. 술술술술 풀리도록 노력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술술술. 그래서 이 술답게 일단은 술이 들어오면 좀 이동하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장거리, 토요일은 어디 멀리 가실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집을 나와서. 자, 이렇게 한 주간의 개수 흐름까지 쭉 봤고, 이제 10가지 천간에 대해서 입장별로 살펴봤는데, 제가 두리뭉실하게 표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좀 심각하게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100%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간별로 계절도 다 다르고, 환경도 빠져있는 거지, 사주다 보니까. 변수가 참 많습니다. 맞추기가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달러 표시 클릭하셔서 후원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더위 잘 넘기셨으면 좋겠고, 이제 7월도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주 주간 운세도 제가 잘 준비해서 공개하겠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굴이 많이 밝아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밝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명왕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왕 연구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